감정 확인하기. 우리는 평소에 많은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드물지요. 오늘은 감정 목록표로 다양한 감정을 살펴보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려보는 마음챙김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밀어넣고 의자 등받이에 허리만 닿게 하고 척추를 곧게 세웁니다. 턱은 아래로 살짝 당겨서 머리가 척추 위에 편안히 자리하도록 합니다. 불편함이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조금씩 움직여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아봅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편안하게 눈을 감고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몰라도 크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이제 눈을 뜨고 나눠드렸던 감정 목록표를 보면서 지금 내가 느낀 감정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질문지에 감정의 이름을 쓰고 그 감정의 크기를 체크해 봅니다. 잘했습니다. 내 감정이 어떤지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들은 잘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내 감정을 알아차린다면 조절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안타깝지요.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허리를 펴고 의젓하면서도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부드럽게 눈을 감아봅니다.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로 들어가고 있는데 교실에서 친구 두 명이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가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상상을 하는 동안 어떤 감정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감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나눠드렸던 감정 목록표를 보면서 지금 내가 느낀 감정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질문지에 감정의 이름을 쓰고 그 감정의 크기를 체크해 봅니다. 아직 잘 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연습하면
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들여쉬고 천천히 코로 내쉽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천천히 해봅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가볍게 감습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모퉁이에 새끼 고양이가 비를 맞아 온몸이 젖어있고 추워서 바들바들 떨며 여러분을 쳐다보며 야옹야옹 계속 울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십시오. 이제 눈을 뜨고 나눠드렸던 감정 목록표를 보면서 지금 내가 느낀 감정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질문지에 감정의 이름을 쓰고 그 감정의 크기를 체크해 봅니다. 잘했습니다. 다시 가볍게 눈을 감고 코로 숨을 천천히 들어쉬고 내쉬십시오. 숨을 쉬는 동안 코끝에 집중하여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천천히 숨을 쉽니다. 지금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변화되었다가 사라집니다. 자, 눈을 가볍게 떠봅니다. 몸을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며 몸을 깨우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